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야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대표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수년 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나 복을 훔친 자신에게 형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렸죠.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암소, 수소와 나귀 등을 선물로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며 선물을 사양했어요.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으니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답니다.